오늘은 한마음의 Get By C키로 설명드릴 거예요. 이 곡은 이제 원곡이 D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C키로 치면서 투카포를 한 거예요. 그럼 D키 음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컨츄리 주법이라 쓰리핑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쓰리핑거 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시죠. 이게 줄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헷갈렸는데요. 기본 이제 쓰리핑거가 A, B, C 코드예요. 뭐 C, A 마이너, A7, C7, 뭐 모든 게다 포함이 되죠. A, B, C 코드 계열, B 코드, B7 이런 코드는 그 놈을 5번으로 해서 5, 4, 3, 5, 2, 4, 3, 5, 4, 3, 5, 2, 4, 3. 기존에 이제 아르페지오를 보면 그놈한번 치고 나머지 줄을 그냥 튕겨주는 반면에 여기는 이제 엄지를 두 번을 쳐야 돼요. 그래서 엄지가 굉장히 바쁜 주법이에요. 5, 4, 3, 5, 2, 4, 3. 5, 4, 3, 5, 2, 4, 3. 그리고 E, F, G 코드예요. E 코드, E마이너, E7, G 코드, G7. 이런 E, F, G 코드 계열은 근음을 6번을 해서 6, 4, 3, 6, 2, 4, 3. 6, 4, 3, 6, 2, 4, 3. 그리고 D 코드는 D 코드, D7, D마이너 모든 게다 포함이 되죠. D 코드 계열은 근음을 4번을 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요. 4, 3, 2, 4, 1, 3, 2. 4, 3, 2, 4, 1, 3, 2. 그래서 엄지가 이렇게 두 번을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줄이 익숙하기 전까지는 이 줄번호를 입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쳐주시는 게더 이제 빨리 익숙해지는데요. 6, 4, 3, 6, 2, 4, 3. 이것도 이제 줄을 처음에 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근음을 치고 밑에 줄을 치는데 이걸 중간에 기본을 잡아서 안쪽 치고 바깥쪽 치고 안쪽 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6, 4, 3, 바깥, 안쪽. 6, 안쪽, 바깥, 안쪽. 이렇게. C 코드 같은 경우도 근음 치고 이거 두 개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근음, 안쪽, 바깥, 근음, 안쪽, 바깥, 안쪽. 그리고 D 코드도 얘 이제 근음이 4번이니까 근음을 치고 요 밑에 중간 줄. 안쪽, 바깥, 안쪽. 이렇게 치는 개념으로 해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한 3, 4개월 연습을 하셔야 손에 좀 익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둘러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처음에는 속도를 천천히 해서 5, 4, 3, 5, 2, 4, 3. 4, 3, 5, 2, 4, 3. 그런 다음에 이제 천천히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5, 4, 3, 5, 2, 4, 3, 5, 4, 3, 5, 2, 4, 3. G 코드도 6, 4, 3, 6, 2, 4, 3. 4, 3, 6, 2, 4, 3. 6, 4, 3, 6, 2, 4, 3. 6, 4, 3, 6, 2, 4, 3. 이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연습해 주시고, 일단은 이제 주법은 쓰리핑거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노래도 이거는 이제 기본 쓰리핑거에, 제가 이제 다른 강의에서 누차 말씀드렸던 1도, 5도 베이스를 넣는 얼터네이트 베이스를 넣어서 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곳곳에 뭐 이제 해머링이나 베이스런까지 해서 이 곡도 이제 멋지게 치려면 굉장히 많은 주법이 들어가는 곡이에요. 근데 일단은 처음 쓰리핑거 연습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 쓰리핑거로 치시고, 거기에 이제 여기에 전주 하나 정도는 이제 짧기 때문에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갯바위 전주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올려드렸던 곡 중에 더욱더 사랑해 그 전주에 1도, 3도 화음을 넣어서 치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도 이제 간단히 도레미 요거 이제 간단히 도, 레, 미를 치는데 여기에 3도 화음을 넣어서 같이 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멜로디가 전주 멜로디 보면 도레미파 솔라솔파미 레도레 레시도 도솔라시 해서 이제 베이스런에서 들어가는데요. 도레미 할때그 부분만 여기 이제 1플랫의 2번 줄이 도죠. 도에다가 도레미 3도는 미예요. 그러면 1번 여기 도랑 1번 개방현이 미죠. 그래서 이두 개를 같이 치는 거예요. 도를 치면서 화음을 3도 화음을 도 그다음에 레를 치면서 레, 미, 파 여기 파가 3도죠. 파를 잡고 1, 2번 줄 레,
미를 칠 때는 5 플러스 2번 줄 잡고 레, 아, 미, 파, 솔이죠. 솔은 3 플러스 1번 줄. 그래서 1, 2번 동시. 그래서 도, 레, 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도, 레, 미. 그 다음에 이제 처음 F 코드에서 파, 솔, 라, 솔, 파 이렇게 돼요. 그러면 F 약식으로 잡은 상태에서 근음 여기 4번 줄하고 멜로디는 1번 줄, 파. 4, 1, 둥, 4, 3, 4까지 치고 솔, 새끼로 요 솔을 눌러주는 거예요. 솔, 그 다음에 라. 다시 검지로 여기 솔, 솔, 파. 4, 1 동시 치고 4, 3, 4, 솔, 라, 솔, 파.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C코드에서 미, 레, 도. 그러면 근음 5번이랑 멜로디 1번 줄 미를 같이 치죠. 5, 1, 둥, 4, 3, 5, 2, 4, 3, 5, 4, 3까지 치고 레, 도. 3 플랫에 2번 줄 레를 넣어주고 레, 떼어주면 도죠. 여기 멜로디 2번 줄. 5, 2, 둥, 4, 아, 5, 2, 둥, 4, 3, 5, 2, 4, 3, 5, 4, 3까지 치고 레, 도. 그 두 마디를 연결해보면 도, 레, 미 하고 파, 파, 솔, 라, 솔, 파, 미, 레, 도. 그 다음에 레, 거기 이제 G코드인데 레, 레, 시 나와요. 그러면 여기 3 플랫에 2번 줄 레를 눌러준 상태에서 이 G코드를 잡고 근음 6번이랑 여기 동, 4, 3, 6, 2, 4, 3, 6, 4, 3. 그 다음에 레, 시. 2번 이 레가 눌러져 있죠. 레, 떼면 시고 6, 2, 동, 4, 3, 6, 2, 4, 3, 6, 4, 3, 레, 시. 그리고 C코드에서 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근음 5번이랑 도 멜로디 2번을 같이 치죠. 5, 2, 동, 4, 3, 5, 2, 4, 3 까지 치고 5, 2 동시 잡아서 친 다음에 커팅을 해주는 거예요. 5, 2 동시 치고 도, 그 다음에 솔, 라, 시. 6번 줄 솔, 5번 줄 라, 시 이렇게 도, 솔, 라, 시. 뒤에 두 마디를 연결해보면 레, 레, 시, 도, 솔, 라, 시. 처음에는 좀 어려우시니까 천천히 한번 연습해보세요. 감사합니다.